세력으로 따지면 이건 뭐야? 반대 세력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야? 목화가 뭐를 잡는 거야? 금수를 잡는데 반대 세력이 없으니까 이건 무슨 구조야? 적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세력으로 보니까 무슨 운이 좋아? 그럼 적포 구조니까 고기만 오면 되죠?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딱 잡아버린다. 세력 이런 사주는 금방 잡히죠. 금수가 길해 이렇게 금방 잡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제 이거 또 보면 또 뭐가 있어? 목화, 목화 상관격이야. 목화 상관격. 목화 상관격에는 무엇을 봐야 돼? 인성을 봐야 되죠. 인성을 보니까 인성이 봤죠. 이게 인성을 봤어. 그러니까 뭐야? 아, 기격이구나 이렇게 일단 잡는 거야. 기격.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활목 사목을 또 따져봐야죠. 또 천간지지가 어떤 생관계인가 이런 걸 보고 일단은 뭐야 이게 갑목이 이 미토이지만 술명이로 따지고 자손은 생을 할 수 있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갑목이 뿌리가 있어 없어?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도 없고 수혜생도 못 받고 설령 뿌리가 있더라도 수혜생을 못 받죠. 활목이 조건인 활목은 조건이 두 개를 충족해야 되는 거야. 뿌리도 있고 수혜생도 받고. 근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목이야, 사목.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죽은 나무다 이 말이야. 죽은 나무는 화가 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너무 왕해도 안 좋아. 그렇지만 나무에 뭐가 죽은 나무에 적당한 화는 괜찮다. 적당한 화는 그러니까 장식이죠. 이 화라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 있어. 그림을 그 임수를 만나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수를 만나면 화가 수를 만나면 그림이 되는 거고 그 꾸미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사목에다가 꾸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오나 오운이 와서 인호 화국을 이루면 이런 사람들은 뭐야? 사목이 화가 너무 왕하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좋은 그건 사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목이다 보니까 이 자수가 좋은 역 기신이야 용신이야? 사목일 때는 뭐가 좋다고 그랬어? 적당한 화가 좋다고 그랬죠? 또 수는 사목의 수는 뭐야? 사목의 수는 기신이야. 이건 기신. 그래서 이 자수가 이 사주는 자수가 뭐야? 기신이야. 기신. 이 사주의 자수가 기신이 되는 거야. 기신. 기신이야. 어쨌든 저 이것도 나중에 그 이게 이제 이 자수가 기신인 게 좋은 경우도 있어. 기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기신도 좋을 때가 있어. 어쨌든 제압수단을 보면 이 뭐를 제압하는 거야? 자수를 제압하는데 술이 양쪽에서 극하는 거 있죠? 이렇게 협극이라고 그래. 이거 협극. 협극이라 협극은 그래도 극보다는 효율이 좀 높아. 그러나 극에서 잡는 것은 큰 효율은 없어. 항상. 큰 효율은 없어. 그러면 술이 이렇게 극하는 거는 요거는 뭐야? 식상고죠? 식상고야. 술은 재도 되지만 식상고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재가 뭐를 잡는 거야, 이건? 재가 인성을 잡죠? 여기서 또 잠이 천이 있어, 또. 그렇죠? 제압수단에는 협곡이 또 뭐가 있어? 잠이 천이 있다. 근데 이 미토는 비겁고죠, 비겁고. 비겁고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비겁고다.
비겁고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양인고다. 이 양인고가 되면은 양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 총이나 칼에 있다. 총칼. 자미천이라는 것은 뭐야? 총칼로 인성은 뭐라고 그랬어? 또 인성은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 인성이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칼로 뭐를 잡았어?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공직은 공직인데 권력기관이니까 주로 군, 견, 검. 양인이 이렇게 개입되면 군, 경, 검 이쪽.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뭐 별로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군인의 희마리가 없으니까 요즘 권력기관도 아니야. 옛날에 그 저기 전두환 뭐 노태우 시절에는 그래도 군인이 좀 힘 좀 썼는데 요즘은 뭐 군인은 근데 저 이 태국 이런 데 태국 중국 공산권 국가는 다 군이 권력기관이야. 태국도 군이 권력기관이에요. 그래서 태국은 왕국이죠. 왕국. 응? 왕국인데 정치인들이 개판 치면 군인들이 가서 그냥 싸그리 엎어버려. 태국은 군인이 가서 싸그리 엎어버리고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정치인들 다 뽑아놓고 군은 어떻게 다시 뒤로 쫙 물러나 버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태국의 특징이 장교가 되려면 조상이 왕족이어야 돼. 태국은. 왜냐면 저 옛날에 내 군에 있을 때 태국 장교들이 여기 이제 공부하러 와요. 또 무관들도 와 있고 걔들하고 이제 술도 많이 좀 먹고 그랬는데 그 걔들은 그게 있어. 그래서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야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치에 관여를 안 해 군이. 그러다가 이 그냥 부패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냥 군이 그냥 탱크를 갖다 싹 엎어버려. 엎어버리고 싹 평정한 다음에 다시 새 정권을 세워놓고 자기는 또 싹 빠져요. 그게 아주 태국 그런 게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계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자미천이로 이제 근데 이 자미천 원래 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원래는 배우자궁이야. 우리 그 궁의의 상에 나와 있죠. 배우자궁이야. 이 배우자궁이 이 천을 당하면 원래 부부관계가 안 좋아. 배우자궁 일지가 깨진 사주들은 일지에 형충파해가 있고 합이 있고 그러면 안 좋아. 그게 이제 그 부부관계 별로 안 좋은 건데 더군다나 천을 받았으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요게 기신이야 용신이라고 그랬어. 기신이라고 그랬잖아. 기신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지가 깨져도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일지가 기신일 때는 부부관계가 거기 일지가 깨져도 오히려 깨지는 게 낫죠. 기신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깨지는 게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무조건 일지가 깨졌다고 해서 아, 부부관계 안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일지가 기신일 때는 이렇게 일지가 오히려 깨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얘기 이렇게 뭐 일지에 이런 얘기는 통상적인 얘기. 자, 우리가 세력으로 봤을 때 금수세가 좋다, 목화세가 좋다 이거는 뭐야?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목화세가 와서 좋다 그래서 목화운에 깨져. 사주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인 얘기고 앞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운이 왔을 때 내 사주에 이게 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그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얘기지 뭐든지 이게 통상적인 얘기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그걸 갖다 대입을 해봐야 돼. 실제 사주에 대입을 해서 이 사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고, 아, 이때 좋다, 이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항상 천간에 목이 있을 때는 항상 생사목을 가려놓는 게 좋아요. 사주를 풀 때. 여기서는 갑목이 사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미천 때문에 부부관계가 괜찮은 거죠. 만약에 활목인데 자수를 갖다 자미천 때렸으면 어떻게 돼? 그건 부부관계 안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일단 배우자궁이 깨져버린 거야.